비즈니스 보이는 제 자신감과 포부를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사운드부터 제 랩 스타일까지 그냥 1차원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차이를 맞춰봐 something 짊어진 게 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걔네도 뭔가를 자기 등에 업고 있겠지만 나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목 상태 좋은 날 라이브까지 깔끔하게 끝나면 그날 기분 엄청 좋고요. 노래 만들 때부터 이거 다 만들고 들으면 진짜 좋겠다 했을 때 잘 끝내고 이제 딱 처음 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그냥 겪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감정을 토대로 쓰는 것 같아요. 2, 3, 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쇼미더머니에서는 조금 뭐랄까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잘하고 좋아한다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제가 좀씩 올라갈수록 제가 하고 싶었던 분들을 좀 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얼른 더 올라가서 더 많은 기회들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이브를 잘해요. 그래서 공연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저도 팬분들 보고 싶고 팬분들이 제가 라이브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순진한 마음은 제목 그대로 순진한 마음을 가진 순진한 어떤 소녀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이죠. 사랑을 한 내 잘못이다 이런 덤덤하게 내뱉는 그런 슬픔이 담긴 곡입니다. 곡을 쓸 때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뭔지, 제가 싫어하는 표정이 뭔지 몰랐는데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작업한 곡에 약간 순진한 마음이랑 연관되어 있는 곡을 썼는데 거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떠나버릴 것만 같은 표정이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뭔가 그래서 떠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을 제가 싫어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에이스타가이
김철수 씨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겪었고 겪을 거고 겪는 중인 그런 이야기를 담은 모두의 이야기인 곡입니다. 제가 실제로 동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치타, 얼룩말 이런 동물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보다 동물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런 심정을 담았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음악하는 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가 제 꿈입니다.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세트장도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컷! 너무 예뻤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